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죠. 코스닥은 어때요? 신고가 행진. 와, 정고점 돌파하고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투자하라. 알면서도 안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 있는데도 안 해요.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부자가 되라면 주식 투자라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만 오로지 생각하고 투자자들한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를 이제 제가 등록을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트레이더 전문가는 저는 아닙니다. 과거에 초보 때는 트레이더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트레이더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단기 급등할 때는 자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좋은 종목이 그냥 갈 때는 저는 자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하나씩 시장 상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시장은 지금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던 이유는 그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미국 주요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발언이 나오고 있으면서 나빠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주식이 상승을 가져왔고 또 아직도 브렉시티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난번에 한번 그 브렉시티에 대해서 영국에서 이제 상하원의 어떤 동의를 끝낼고 생각했는데 끝내지를 않고 뭐 했죠? 3개월 또 연장을 했습니다. 브렉시티라는 건 유로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거죠. 그것을 또 3개월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좀 조정을 갖다 다시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바이오 종목에서는 HLB의 리보세라닙 지난번 29일 날인가요? 지난달 29일 날 바로셀라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환자 생존 기간을 증대로 효과 입증했다고 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죠? 지금 HLB 어제 정지됐었어요. HLB 네, 오늘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나 그런 거 관계없어. 그죠? 우리 유료는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지난번에 60% 수익 내고 여기서 한번 또 잘라먹어서 40% 수익 내고 또다시 더 샀대요. 어떤 걸 팔아다 더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또 60% 또 수익 냈다고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예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얘가 상당히 수익이 컸죠. 예, 지금 벌써 190%입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뭐 700% 갔는데 700%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700% 먹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맨 그러고 유튜브에서 뭐 700%를 먹였느니 뭐니 다 뻥이야. 솔직한 얘기로. 아, 이 폭락하는데 이걸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공매도를 이렇게 치는데 잠시 후에 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따 하한가 두 번씩이나 떨어뜨리는데 나 들고 갔다? 여기서 샀다? 이 불안한 걸 여기서 사가지고 700% 갔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그런 거 믿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또 다음 무슨 뭐 그죠? 700% 갔으니까 다음 종목은 뭐 그거에 두 배 가는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 이런 말에 사람들은 무진장 좋아해요. 얼마 황금 열면 좀 어서 오시고요. 그죠? 저는 이어서 안 샀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공매도 들어가는데 이거 살 수 있나요? 그죠? 공매도를 갖다 내리 쏟아붓고 하한가를 때려트리는데 못 사죠. 그러니까 첫날 결과가 나오고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런데 사라. 괜찮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갔죠. 자,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이래서 얘가 나가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상승으로 다 이끌어갑니다. 이게 순환매라는 거예요. 두세 번째, 중국 조선사 수주 IN 지난번에 얘기했죠. LNG 선박 9척에 대해서 인도 시기를 또 연장을 하면서 중국이 비상이 걸렸죠. 기술이 안 되는데 뭐. 2년 전에도 그랬어요. 글래드스톤을 만든 지 2년 만에 호주 앞바다에서 태평양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폐선 채에서 2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수주할 때 한국보다 10% 깎아준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수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중국은 그냥 배도 만들지도 못하고 내년에 2020년에는 당장 예, 그 배에 대해서 환경 규제 때문에 LNG선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배도 못 받고 다시 주문하려니 야, 니네 거다 취소시키고 한국에 다시 주문하려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프랑스. 아주 땅을 치고 지금은 후회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안돼10% 깎아주면 이게 배한 척이 얼마냐 하면 축구장 크기의 3배. 한 척이 얼마냐 하면 보통 1850억이래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더 거기서 10% 깎아준다. 일본은 보통 한 2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만드는데. 도크가 없어.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에다 수주를 한 대를 했고요. 한 척을. 거기다 또 중국이 하고 이제 합작해가지고 도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마 다 만드는지 잘 모르지만 뉴스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건 뭐요? 중국하고 합작하려고 그러는데 기술은 일본 거 갖다 놓고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습니까? 한국한테 다 밀리지. 그래서 싹쓸이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은 싹쓸이해서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나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분할 매수로 자금 야금야금 사서 모아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하죠. 자, 그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사실을 안 합니다. 또 갑니다. 또, 네 번째,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에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지만, 지금 더 좋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인도가 20일 날인가? 20일 날 인도 대통령이, 새로, 그죠? 즉위식을 가졌죠? 뭐라죠? 취임식. 즉위식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죠. 그 왕이니까. 취임식을 가졌는데, 이 자카르타가 이게 매년 1cm에서 15cm 정도로 사이에 계속해서 땅으로 가라앉는데요.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빼먹어서, 물이 안 좋으니까 지하수를 그렇게 많이, 거긴 수도 시설이 안돼 있대요. 그래서 자꾸 침하가 현상이 나서 수도를 보르네오로 옮긴데, 인구가 자카르타 인구가 3천만이랍니다. 우리나라 천만에서 지금 줄어들었죠, 서울 인구가. 그래서 3천만이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보르네오로 가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최근에 세파 협정이라고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으니까 이제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인도네시아 가서 돈을 왕창 벌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은 한국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한국은 더 난리다. 그죠? 더 좋은 일이 생긴. 물론 경제가 올해는 상당히 어렵겠죠. IMF에서도 2.몇%에서 2.0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도 처음에 2.3까지 갔는데 점점 낮춰서 2.0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럼 금년을 잘 넘기면 한국은 사우디에서 돈 벌어, 그 다음에 어디죠? 아랍에서 돈 벌어. 이게 다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돈 벌어. 일본은 완전히 이제 자동차까지 이제 죽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팔수 있겠죠? 건설사들은 많이 옮겨갈 거고. 여러분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기준금리 낮췄죠. 그래서 경기가 상당하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자, 일본의 그 대한 한국 무역 흑자가 25% 감소했습니다. 100억 달러씩 수출하던 일본이 25% 감소했다고요. 아주 돈 벌어주는 그저, 예, 훌륭한 고객을 발로 차버리는 멍청한 아베하고 뭐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미국같이 적자 국가니까 중국을 발로 찰수 있지만, 아니, 흑자를 매년 벌어들이는 대한민국을 갖다 발로 차? 저런 멍청한 아베가 어딨냐?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진짜 멍청한 아베죠? 고객을 다 잃어버리고 그 훌륭한 고객을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호재가 생긴 것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컸던 기업이 그 중에 하나가 FDG라는 기업이 파산을 입원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3사,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일원들도 마찬가지죠. 슬 일일이 분석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느 종목에 어떻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니까 모 종목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자, 그죠? 코스닥 코스피는 상당히 지금 좋은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이미 제가 정원 사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241선을 통과하걸랑 배팅에 주력하라. 그죠? 배팅에 주력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1차 배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돌파했다가 눌러서 다시 60일을 깨지 않으면 배팅을 들어가고 60일을 깰 때는 멈춰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풀 배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고점을 241선 돌파할 때는 과감하게 배팅해도 괜찮겠죠? 코스닥은 역시 이미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저 좋은 종목 들고 왔으면 안 팔아야지요 뭐. 마음대로 해. 난안팔 테니까. 그죠? 안팔 테니까 뭘 팔아. 팔기는. 그죠? 템플턴도 안 팔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안 팔아요. 사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팔고사고를 안 해요. 팔고사고 하면 다돈 벌고 팔고사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거로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우리나라엔 많아요. 에이? 그 무슨 말이에요? 진짜 너무나 많아요. 경제적자 회원님도 어서 오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아야만 돈을 버는 줄 알아요. 팔고 사고 해야 돈 벌고 가만히 들고 가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트레이더에 미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도 그러죠. 미국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마이더스님도 어서 오세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1년 이내에 주식을 팔면 양도 세. 아, 이러면 안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죽어라 팔고 사고 해야 돈을 벌고 좀 아니 직장 다닌 사람이 팔고 사고 어떻게 근데도 또 몰래 그 직장 다니면서도 화장실에 와서 그거 팔고 사고 하나요? 그 무슨 트레이더를 해요 그렇게 갖고요 전업 투자한다고 전 안타까웠던 것은 이틀 전에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 친구 하나 깡통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전업 투자한다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더니 그만두고 전업 투자한다고 주식하고 단타 치다가 깡통 났어. 아, 그 어떡하냐. 아, 이거 4개월 만에 뭐 전업 투자한다고 해서 나는 아빠 유튜브 가르쳐 줬는데 제발 그 단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단타 하다가 다 까먹었다고 몇 개월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래요. 뭐예요? 다 까먹은 거지. 에이구, 큰일 났구나, 저거. 참.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하다가 다 까먹고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죠? 코스닥 코스피 지금은 누구 장이에요? 여러분 또 이것도 하나 PT를 가르쳐 주나요? 자 대형주 장이죠 대형주 장.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가듯이 그죠? 코스피 대형주도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가 있죠. 중형주 아직 전고점 못 갔습니다. 소형주. 그냥 가서 바닥에 있는 종목만 소형주 뒷다 사면 어때요? 남들은 가는데 나는 하나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본을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에. 기본을 안 배우고 주식 투자하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돈을 벌면 더 깡통 날 확률이 높아요. 기본을 배우질 않고, 저 역시도 과거에 기본을 안 배우고 주식 투자만 하면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그죠? 시장은 지금 뭐요? 걱정의 벽을 타고 서서히 올라가죠. 경기가 안 좋다는데, 뭐, 우리나라 GDP가 지금 역성장하고 있대. 그죠?
럭셔리 뭐예요? 저는 몰라요. S전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말하는 거예요? 럭셔리라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있나요? 아유.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운 좋으면 몰라도, 야, 너돈좀 버냐? 저는 아무리 뭐 공사수주 뭐라도요, 돈을 못 벌면 저는 안 사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돈을 못 보면 일단 안 사. 관리 종목이지요. 예, 관리 종목. 돈 봅니까? 예, 영업가치. 그죠? 수익가치. 성장가치. 그 다음에 뭐요? 유불도 다 까먹으려고 그래. 자산가치 점점 쪼그라들고. 줄까요? 그런 정보를 받고 사는 건, 예, 100개 중에 한 개에 성공할까 말까. 그죠? 이거 공시 떴어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자, 공시가 뭐 있나. 뉴스 정보 저런 건안 믿는다. 여기에 공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수주 공시했어요? 없잖아요. 공시 없으면 믿지 마세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정보가 정확한 정보 아니면 남의 얘기는, 귀에 들은 얘기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려야 될까요? 시장은 지금 이제 서서히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벌리고 있어요? 예. 걱정의 벽을 갖고 있죠. 아니, 한국은행에서도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성장, GDP 성장이 내려간다, 뭐 한다. 아니, 지수는 살살살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시장이 뭐 대학 여서 폭락을 해서 이제 다 망한다고 저거 전부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떠나라. 주식하는 사람 바보다고 뭐 떠나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거왜 믿어요? 그죠? 좋은 기업을 사면 안 망한다. 그죠? 자.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데요. 2013, 2014, 2015년까지 못 가는 동안에 미쳐서 날아가는 종목은 어떡하냐고요. 그 기업이 나빴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한샘이 2013, 2014, 2015년까지 수천 프로가 이렇게 18배가 날아가는 동안, 아니,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시장은 보시죠. 아무것도 간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 사라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럭셀? 저는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를 아무것도 몰라요. 자, 부자가 되려면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 귀에다 듣는 거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운 거죠. 아, 이런 정보는 다 쓰레기 정보구나. 그래서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뭘 믿어야 돼요? 시간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복수계좌를 만들든지 잔여계좌를 꼭 만들어서 적립식 투자를 해주든지 저축을 해라. 보험을 들라. 교육보험 들지 말고 주식보험을 들어라. 저는 그럽니다. 왜? 자녀가 부자 되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조카도 주식 투자하고, 그죠? 예, 친척도 주식 투자하고, 동생도 주식 투자하고, 그죠? 아들도 주식 투자하고, 지 용돈 있을 때 투자하고, 다 합니다. 템플턴만 빼곤 다 해요. 전문가니까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자녀도 저는 주식 사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 그죠?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떨어졌냐? 들고 가. 괜찮아. 그 기업 안 망해. 들고 가면, 그래, 수익 나면 그때 팔면 되지. 실제로 들고 있어요. 계좌가 보내와라 그랬더니 안 보내와서, 그래서 조카도 지금 한 160%인가 몇 프로 나와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왜안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 대부분의 엄마는 자녀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야, 너그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고 공부나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죠? 스스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키워줘야 돼요. 독립심을 기울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엄마들은 몰라요. 오늘도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넌 공부나 내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남과 다른 생각을 갖도록 연습을 시켜야 된다. 어디로? 학원으로 내모는 거예요. 학원 가면 뭐 수학 들어가면 그죠? 교재가 5권 줍니다. 선행학습 4권에다 그죠? 현재 시험 보는 과목 한 종, 한 권. 그래서 5권을 풀게 만들어요. 그럼 학교 가면 열심히 하냐?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어린 자녀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니네 한 반에 몇 명이냐? 36명인데요. 선생님 강의할 때 제대로 듣는 사람 몇 명이냐? 그래. 5명인데요. 그럼 31명은 뭐 하는 거야? 딴짓해요. 가르치다가 이제 저거 하면 또 쉬운 것 같으면, 야, 이거 다 배웠지? 학원에서. 에? 이제 또 학원에 가서 다 배웠지? 넘어간다. 우리 애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 학원을 안 다닌 사람은 어떻게 해? 배워 가르쳐 주다가 있죠? 아,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지? 아, 넘어간다. 난 학원 안 다니는데요? 말도 못 해. 말했다가는 어떻게 해, 또? 혼나겠지. 야, 나넌 학원도 안 다니냐?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이러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아이에게 취직시험 공부를 해서 영어학원을 엄마가 대신 등록해줘. 스스로 해보려고 그러는 걸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그죠?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아이들은 엄마를 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폭넓고, 자기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가 커지기 위해서, 그 아이가 독립심 생기고 커지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테레비부터 싹 없애버려야 돼요. TV를 없애는 순간, 아이 스마트폰 갖고 놀죠, 또. 그죠? 그럼 엄마나 아빠나 같이 책을 읽기 때문에 애는 책을 같이 읽을 수밖에 없어. 제 방에 왔던 어떤 분은 그 아들들이 성인인데 군대 갔다 온 아들도 있고 같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 TV를 안 보고. 오늘 얼까지 읽고 발표하기. 그리고 엄마도 읽고 아빠도 읽으니까 애들 저절로 책을 사다 읽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집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우리 방에 저 때문에 저한테 와서 공부하고 나서 우리 방에 회원이 가족에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재밌는 일은 이제 무슨 일이냐? 주식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마저 주식을 멀리한다는 사실. 여기도 전문가가 지금 아마 60명이 넘을 거요. 그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자식한테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는 사람은 몇명 있을까? 제가 볼 때는 90%가 없을걸?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 자녀는 주식 투자하십니까? 제가 볼땐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주식을 고르는 능력을 배워서 주식에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고 가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저는 보면 안타깝기만 해요.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조차들도 제가 방송국에서 어떤 출연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주식 관련 작가, 그 다음에, 뭐죠? 주관하는 사람. 전 물어봅니다. 주식 투자하십니까? 안 하는데요. 아니, 주식 관련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주식이 이렇게 두려운 건가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왜안 합니까? 그러면 황당해하죠. 진짜 황당해합니다. 수십 년이 된 사람들도 안 해요. 그런데 앙드레 코스터네가 뭐라고 그럽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주식 투자하라. 돈이 많은 사람은 주식 투자하라. 돈이 그저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리스크 없이 수익이 없잖아요. 아니, 리스크를 안 걸고 가만히 앉아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리스크를 통제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분산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장기 보유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배우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저도 주식이 두렵고 떨리고. 주식을 배우고 나니까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관련 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주식을 안 해. 그죠? 의외로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요. 여기 전문가들도 수두룩 많은데 당신 자녀는 주식 투자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아마 99%가 없을걸? 제가 장담하건대 99%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수많은 다른 투자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죠? 다른 투자자들은 낫다고 과신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자기 과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좀 묘해. 왜? 심리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를 하면서도, 그죠? 심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장기로 갖고 갈 거냐, 없느냐 흔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시장은 겸손한 자가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그것이 컨트롤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불을 누리는 투자 고수들도 위험의 노출을 과감히 했고, 노력과 인내의 산물이 부라는 사실이죠. 개인 큰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결국 그 사람들도 그 위험의 노출을 과감히 했고, 노력과 인내의 산물, 오랫동안 고통을 갖다 인내했던 사람들이 큰 부자가 돼 있는 거죠. 어떤 그 고수는 그러더라고요. 가지를 키우면서, 그래서 자산이 얼마나 보셨습니까? 한 150억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가지를 키우는 것을 이렇게 앞마당에 전원주택에 살면서 키우는 것을 보면서 저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끝끝내 가지가 열매를 열 때까지 기다려주면 반드시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 주더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을 150억을 벌었습니다. 어떤 고수는 이래요. 아나운서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주식의 고수잖아요. 아유, 정말이에요. 저 고수 아닙니다. 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 스승이 그러는데, 주식은 끊임없는 훈련 과정이다.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엄청난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왕초보 때는 그저 차트만 보고 재무분석 얘기하면, 야, 그거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마. 차트가 최고야. 차트가 최고. 제가 지 차트가 모든 걸, 안 차트로 모든 걸 봤으면 지금 돈을 엄청 벌었어야지. 차트가 갈 것처럼 얘기하다 확 쏟아붓기도 하고, 그죠?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무제한 배팅과 한정 배팅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또, 그 얘기하기 전에 HLB에 대해서 먼저 갑니다. HLB 대차거래 잔고와 공매도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큰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얼마나 장난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신문에서 제가 오려온 겁니다. 실제 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대차 잔고가 지금 18만 8,312주였었어요. 어제부로가 아니라 22일까지. 23일이니까, 예, 실제로 제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T펀드를 비롯해 외국계 허지펀드가 HLB 공매도로 3천억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창구가 HLB 공매도의 주요 창구였다. 큰손들이 이번에 개미한테 물렸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죠. 증거를. 자, 그러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비. HLB가
지금은 이렇게 오늘도 7%대 올라왔지만 폭락을 할 때가 언제였었죠? 네. HLB 공매도 지금 그 공매도 양이 어제 22일까지 공매도가 18만 8천 주를 했는데 그 이전엔 어제 23일 날안 했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제 죽었다 우리. 돈다 날렸다. 18만 주, 10만 주, 10만 주, 28만 주, 16만 주, 10만 주, 14만 주, 13만 주 이거 다 합친 거 10만 주씩만 해도 수십만 주입니다. 공매도 쳐서 어떻게든지 이거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돈을 또 많이 챙겼나? 잘 보시죠. 이게 언젠가 보세요. HLB. 경고받고 뭐 정지시키고 별일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심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예요?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이틀 하한가를 때리면서 돈 수십억 원 챙겼을 것으로 본다. 이 날짜가 언젠가요? 예, 6월 27일입니다. 갑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6월 27일이죠. 자, 여기 봅니다. 하한가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렸죠? 30부터 하한가 떨어지는데 공매도량이 얼마냐? 33만 주입니다. 33만 주. 자금으로 얼마냐? 233억입니다. 여러분이 233원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233억을 갖다 때려버립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30% 빠졌습니다. 30%다 먹을 수는 없겠죠. 20%만 먹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그날 대비율이 3. 얼마 빠진 거예요? 네, 2만 1000원이니까, 2만 1600원이니까 2만 원만 벌었다고 생각하자고요. 2만 원? 와, 2만 원만 벌었고 주식수가 33만 5천 주니까 30만 주면 2만 원이 60억입니다. 아주 맛있게 처먹었죠. 그죠?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 지난 작년, 재작년인가 여름에 어떤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40억인가? 포트폴리오인데 어서 740억을 공매도 쳐가지고 한순간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가 리플을 달아놨냐면, 맛있다. 한 2천억 쏟아부었나 보죠. 지금 뭐예요? 233억 쏟아부고 순식간에 하루 만에 수십억 챙긴 겁니다. 얼마요? 60억? 말도 안 돼.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죽었지. 대차거래가 장난 아니게 났죠. 대차거래 장난하게 빌렸는데 아 쇼커버링 하기도 전에 대차를 못 갚았지 뭐. 올라가는데 어떻게 갚어? 계속 치고 나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나게 얻어터진 거예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호시탐탐 놀이. 그럼 대차는 얼마나 늘어있냐? 자, 보시죠. 이런 거막다 가르쳐 줘도 되나, 이거?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건데. 신용 차트를 보시죠. 대차가 이렇게 많이 늘었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팍 줄어버렸어요.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새도 없어. 주가가 폭락, 폭등해버리는 바람에. 그죠? 대체 이제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거 더 올라갔으니까 돈이 눈덩이처럼 커졌지. 개인들한테 이번에 된통 혼난 거예요. 개인들 맨날 바보로 생각하고, 그죠? 다 개인들 죽여서 돈 뺏어가다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된통 한번 혼난 거예요. 이게 시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얘만 그랬나요? 최근에 또한번 장난친 게또 있었죠? 참, 무섭습니다. 아, 전문가님 주식 알면 할수록 더 무서워요. 당연히 몰랐으니까 안 무서웠지만 알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날 제가 우리 유련들한테 매수 들어가세요. 해보세요. 아, 그랬더니 다 못해요.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아, 제가 샀습니다. 시스템 매매 설정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더못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갈 거로 생각해서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잘라먹고 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또 40%인가 얼마 40% 수익 내고 또60% 수익 내서 또다시 먹고서 나와가지고 또 들어갔대요. 이번엔 배팅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장기로 갖고 가라 그러지, 배팅 급등 나가는 건 잘라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짜로 두 번을 잘라 먹은 사람 있고, 한번 잘라 먹은 사람 있고.
아직도 또 추가로 매수해서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재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공매도 죽였다. 그죠? 최근에, 어제 또 급등 나간 종목이 또 있죠. 재밌는 종목이 더존 비지어입니다. 어제 속 붙였죠. 이게 뭐였어요, 이거? 개파락 나가면서 16포인트를 빠뜨립니다. 16%를 빠뜨려. 이틀 동안 이거 공매도에서 돈을 얼마나 챙겼을까요? 이것도 아마 수십억이에요. 한 4, 50억 대,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러겠죠. 얼마요? 255억을 갖다 공매도 쳐서 때려버려. 개인들 다 죽여놓고 지네들은 슬슬 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다 쇼커버링이 되니까 마음 편하게 돈을 챙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급히 올라가니까 쇼커버링도 제대로 못하고 손실을 그대로 끌어가는 거지.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막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용은 다 죽어버리고. 얘네들 이번에 한번 3천억 날라갔다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 이게 무서운 시장이에요. 시장을 알아야 내가. 그러면 이런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안 파는 건 이기는 거죠. 이 떨어지는 걸 그냥 아 제가 우리 이런다 드렸으니까 들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제가 이게 떨어지는 거 보고 그거 장난친다. 틀림없이 공매도 장난치니까 얘가 더 이상 이 고점을 갖다 깨지 않고 가면 들고 가봐라. 이몇 가지 또 올라갔어요. 뭐 장난치는 거 가능성이 내가 볼땐 상당히 높다. 전고점 깨지 않으면 들고 가봐라. 들고 간 거, 들고 갔어. 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몰라요. 졸업하고 나갔으니까. 진짜 이게 또 장난쳤죠. 그죠? 장난친 겁니다. 이날 날짜가 얼마예요? 봐서 보세요. 8월 14일 날. 얼마나 갖다 들이 쏟아 붓는지 한번 보세요. 공매도에서. 인간들이.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하겠다고요? 하겠다고요? 자, 도대체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날, 얼마 팔아요? 공매도량이 40만 주입니다.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252억 3천만 원. 250억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럼 주가가 왜 올라갔냐? 아니, 이렇게 공매도 쳐놓고 왜 올라갔냐는 거죠. 팔고 도망갔냐? 야, 내 빌려줄 테니까 공매도 한번 쳐. 얼마 챙겼어? 그죠? 그 펀드매니저가 그러니까 연봉이 10억이 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돈은 무제한 배팅인데, 뭐. 그렇잖아요. 템플턴 나한테 시키면 개인 신용 뒷담화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허다닥 공매도 팍 때려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덩달이를 같이 팔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연봉 10억 받아도 무리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주식 사서 안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난안 팔어. 마음대로 해, 니네들. 갖고 가든지, 아주 쇼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 난안 팔아.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떼놓으려고 해도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알아야 주식시장이, 그 어떤 분은 뭐, 유튜브에서 보면, 공매도를 모르는 개인 투자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또 이렇게. 그런 데는 인기가 제가 많아. 그런 데는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아, 그린 앤 사이언스 정말 무섭다. 진짜 대단해. 전문가 아니,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차 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아직 안 끝날 것 같은데. 와, 아직. 전고점에 갔습니다. 전고점. 조정 들어올 겁니다. 다 기가 막히네요. 조정, 그죠? 땅땅땅 하더니 도로 올라가. 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다. 고소공포증을 갖지 마라. 두려움을 갖지 마라. 더 간다. 가만있어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 건가 몰라. 주가 녀석이 이게 160몇 프로 나가서 가만히 있잖아요. 한 600만 원 벌었, 뭐, 500 몇만 원, 600만 원이 벌었더라고요. 290주인가 사가지고. 가만히 내비두는 거지.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는데 왜 팔아요? 그래서 이번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그동안에, 골드만삭스 장난 많이 했죠. 이번에 한번 좀혼좀 났지, 뭐. 자, 시장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자, 이럴 때, 오늘은 좀 주춤하나요? 아직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장은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이제 배팅을 할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40을 돌파할 때는 배팅 들어가라. 지금 조정 들어오나요? 주식은 언제나 조정하면서 가고, 가면서 조정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무서워요. 왜요?
오늘은 신고가 행진 하겠는데, 배팅하세요. 매수합니다. 그랬더니, 매수요? 예, 매수해요. 그래서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거고, 다 비관적일 때 시장은 바닥에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진짜 잘 가지요. 어제도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은 신고가. 매수 들어가요. 진짜 무슨 종목일까?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걸 지킨 것이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트레이더는 부실 종목들 만질 수가 있죠. 손절하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손절 자꾸만 하면 돈이 거기서 자꾸 깨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죠? 가랑비에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젖잖아요. 부실 종목 만졌다가 수익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무슨 트레이더를 합니까? 좋은 주식 사놓고 저축해놓고 열심히 직장 일하고, 그죠? 집에 와서 보니까 알아서 돈을 벌게 해주고, 지가 돈이 일하게 해놨으니까 알아서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서 트레이드 한다고 직장 다니면서 미친 짓을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아우성 치다가 돈 까먹고 제 방에 옵니다. 아유, 제가 미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지. 직장 다니면서 트레이드 한다고 미친 짓 하다가 돈 까먹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정석을 버리고 자꾸만요. 아, 뛰지도 못하는데 축구선수 시키면 그 됩니까? 에? 내가 기본을 모르는데 주식 투자하면 돈 법니까?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한번 벌수 있지만 99%는 까먹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오늘 올라간다 그랬더니 진짜 가버렸네. 아유, 전문가님, 내일 저거 올라가 생겼는데. 그랬더니 딱 넘어가 버리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의 주도주를 찾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조정하고, 조정하면 내일 가겠지. 오늘 떨어졌으면 내일 가겠지. 좋은 종목이니까. 무슨 걱정이냐? 근데 걱정 끌탕해. IT와 바이오주가 가죠, 지금. 그랬더니 이것저것 가는 게 너무 많아.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뭐요?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나요? 많이 벌었죠.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 사가지고 주식 수익률 많이 벌었다 그러시는 분만 한번 1번 눌러보시죠.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돈 버는 수익률이 낮아요. 중형주가 됐을 때는 수익률이 높지만 대형주가 되기 전 힘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죠. 자, 얘가 30% 나가는 동안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했어요? 자, 조정받네요. 삼성전자 30%. 그래서 그럼 바닥에서 얼마 나갔어요? 한번 볼까요? 바닥에서 지금 한30% 나갔나요? 오늘 또 조정 들어갔네. 그러니까 지금 36%. 자, 36% 나가는 동안 그죠? 여기다 납품하는 원익 IPS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과거에도 이걸 이렇게 사줘서 실제로 수익을 냈습니다. 원익 IPS 바닥에서 지금 똑같이 조정 들어가는데, 그죠? 얘는 얼마까? 그죠? 얼마까? 86%입니다. 36% 보실래요? 86%.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들고 오면 제가 팔아다가 이런 거 사라고 하면요.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지 어쩐지 나가요. 그걸 팔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수익을 더 많이 내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 삼성물산 팔라 그러면 나가. 바로 그냥. 삼성물산 팔라 그러면 나간다니까 진짜로요. 제가 이거 팔아다가 다른 거 사라. 본전 때문에 못 파는 거 죽어라. 이렇게 떨어져 그냥 몇십 프로 손실 났는데 죽어도 못 파는 거예요. 이거 팔고 다른 거 가는 종목을 사라, 그러면. 추천주를 해놨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팔아요. 그래, 그러면 뭐할수 없지, 뭐, 어떻게요. 안 되는 걸. 그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원익 IPS 샀으면 제 말대로. 과거에도 제가 그랬어요. 삼성전자 안 사고 원익 IPS 275% 내줄 때, 삼성전자 몇 프로 갔냐? 여기 꼭대기 갔을 때 삼성전자는 143%인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저는 보면. 자, 또 봅니다. 주도주가 갈 때, 주도주가 끌고 가는구나. IT 대장이 가면 어떤 주식을 매수할까? 삼성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좋은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IT 대장 삼성전자 후발주를 끌고 가는 거예요. 275% 수익을 내고 또 재차 매수해서 슬슬 매수 들어갑니다. 또 삽니다. 또 삽니다. 계속 샀지요. 어제 신고가 냈지요. 오늘 조정 들어옵니다.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냈으니까. 조정. 어때요? 이걸 눈치 빠르게 사서 그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아. 무료 방송 유튜브 봤더니, K시텍 저금 연이 얼마나 갔을까? K시텍은 IT 대장이 끌고 가는데, 야, 너 얼마나 가냐? 그럼 유진테크는 얼마나 갔을까? 한번 보자. 까짓 거 뭐. 삼성전자 못 가는 동안 얘는 삼성전자하고 수익이 비슷하겠는데, 2019년 바닥에서. 그죠? 55%.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낫네. 그 다음에 K시텍. 이렇게 사라 그러면요. 아이, 안 믿어요.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이 백테스트를 안 해보거든. 저는 끊임없이 해봅니다. 얼마에 109%야. 나 삼성전자 안 살래. 아, 여다 사지, 돈을 더 벌어줬는데.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날 음모 아파트 때문에 쇼크 받았어.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잘 투자해서 은마 아파트보다 돈을 더 많이 보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은마 아파트 돈 많이 보는 건 이거 주식이지, 뭐. HL 표적한 감지, 경고암약이 임상 3상 결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공매도로 다 왕창 수익 챙겼다가 이번에 아주 된통 얻어 터졌습니다. 외국 증권사들 아주 박살났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치고 싶어요. 한 번씩 혼도 나야지. 돈 많다고 장난쳐가지고 개인 다 죽이고 지네들 돈 챙겼으니까 한 번씩 혼나도 마땅하죠? 그쵸? 아, 이럴 땐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야, 쟤 진짜 잘못 건드렸다 아주 죽었구나. 그죠? 죽었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개인들 죽이려고 작정했다가 지네들이 얻어 터진 거지. 자기 머리 그죠? 머리 굴리다가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 갖고 있는 젠벡스가 순식간에 올라갔죠. 그죠? 우리 1년 이상 있던 포트폴리오님은 다 아시지. 제 방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샀었죠? 우리 안트로젠. 안트로젠도 넘어갔죠? 아니, 알테오젠이지. 아이, 죄송합니다. 그죠? 예, 네, 또 넘어갔죠. 우리가 또산게 뭐예요? 한올바이오. 이게 다 넘어갔잖아, 이게. 왜들 왜다 올라간 거야? 그죠? 최소한 기술 수출하고 돈 버는 기업으로 가라.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안 팔았어. 그죠? 안 팔았어. 갔더니 돈이 되더라. 그냥 뭐 꼭대기 올라간 놈을 쫓아가서 거기서 지금도 신라젠에 가서 머리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신라젠에 가서. 예? 신라젠에 가서 돈 벌어야 됩니까? 여기 가서 쫓아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또 지금 상한가 나가서 뭐 얼마 먹었느니. 언제나 위험한 거, 그죠? 다 팔아, 아주 대주주 다 팔아먹고, 여러분이 이런 건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주주가 세상에 주식 다 팔아먹고, 천억을 챙기고서, 니네들 종이장 사서 끝내버려. 어떤 주식은요? 아, 주식이 2,700만 주인데요. 그래갖고 여러분 유튜브 딱 보면 2,700만 주 대주주가 3%도 안 되는 갖고 있어. 다 팔아먹고 있죠? 종이장사 끝났다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만 하는데, 무슨 뭐, 광고는 뒤따여가지고, 뭐, 비마약성, 뭐, 주식이 어쩌고저쩌고 이래가면서 그냥 뒤따. 아니, 대주주가 다 팔아먹은 주식을 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가 못 믿어서 팔아먹은 주식을, 우리가 들어가서 돈 벌겠다고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최소한도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을 믿는 거잖아요. 그 기술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팔아먹고 없어. 그럼 뭐요? 내가 내 기술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팔고 도망가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미들한테 빨리 넘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면 분석을 하면서, 아, 얘가 어떤 짓을 하고 있구나, 이 기업 사장이. 그럼 나는 빨리 도망가야지. 안 사. 너나 사. 무슨 뭐 뉴스가 어째서 기술이 어째서. 아니, 대주주가 기술을 인정하지 못하는 기업을 왜 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종이장사 다 팔아먹었는데 대주주가 아니 2700만 주에 3%도 안 되는 지분 갖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기술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정말 좋다면 대주주 안 팔아야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 말이 틀리나? 그러면 그런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주주가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고 안 팔고 있고 기술을 인정하니까 자기네도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주식을 사면 손해볼 확률보다 돈벌 확률이 높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분석을 해야지. 그냥 뭐 유튜브에서 무슨 뭐 내일 당장 날라갈 종목 이름은 그냥 거기에 가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것만 믿고 그죠? 기술만 믿고 기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대주주도 인정하지 않는 기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안 사야 돼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매수해서 오늘도 신나서 또 나가네. 아우 저거 신났다. 이거 얼마나 신났어. 우리 전문가님 난리 났어. 왜? 아 신나게 나가서 근데 지분이 좀 많거든요. 팔지 마요. 그럼. 아, 또 몰래 팔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신고가를 했으니 돈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왕창 질렀거든요. 질렀어요. 근데 제가 왜 저렇게 잘 갈가는 거죠? 안 간다고 악 썼는데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돈이 커졌죠. 아, 계좌는 빨리빨리 보내고 그러는데. 계좌를 안 보내와. 맨날 방송 와서 자랑만 하고. 아, 여기 또 들어오셨으면 또, 템플턴 전문가 또 욕하겠네. 안 도신 거예요. 워낙 바쁘셔서. 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들어. 아, 어제 얘만 나간 게 아니야, 얘만. 얘도 나갔어. 신고가 행진에. 더전비전 빵 나갔지요. 여기 카카올 돈. 그냥 계속 샀어, 계속. 계속. 아, 전문가님, 나 아들도 5천만 원, 6천만 원 썼대. 뭐, 양도 세내야 돼. 저 증여세 내야 되는데. 아, 증여세 내요. 그러더라고. 1000만 원 더 썼어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성인은. 1000만 원 더 냈으니까 증여세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신고가 나갔죠. 오늘도 신고가 넘어가. 와,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잖아요. 얼마 수익 나는지 저도 몰라요. 그 수익 좀 보내봐요. 근데 아직도 수익 안 보내왔어.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신고가 나가잖아요. 내일 느낌이 이상한데? 내일 나갈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아. 아,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손절할까요? 뭔 손절? 또 올라가요. 아니, 전부 떨어져서 전부 전자점 깼는데 어떡해요? 잘라야 되잖아요. 그냥 들고 가요. 그랬더니 원, 투, 쓰리 올라가서 어제여다 딱 추천이 막 해서 추천 나가서 추가 매수. 비중 없는 사람 추가 매수 들어갔더니 아니 저건 끝나면서 확 올라가 버렸어요. 신고가 냈는데요. 진짜로요.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가만히 들고 가는 거지.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간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러죠.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간다. 아니 먹다가 맙니까? 그까짓 거몇푼 잘라 먹어서 좋아합니까?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갑니다. 자, 소진 시스템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갑니다. 함부로 자르지 말자.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이거예요. 고소공포증을 버려야 여러분이 주식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못 가는 종목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이제 순환매를 갈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하는 거지. 셀트론이 떨어질 때 이제 추세를 돌려놨으면 그럴 때 사는 거지. 순환매가 오잖아요. 이렇게. 누가? HLB가 알려줬잖아요. HLB가 알려줬을 때 이게 추세를 쌍바닥 잡고 나간다. 추세 전환 간다. 떨어질 때는 죽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제 갑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얼마나 좋아. 우리 유료 방송에서. 전문가님. 근데 뭔가가. 어떤 우리 저기 어제 질문을 했더니 우리 유리원에 그래. 아 뭔가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내 그걸 배우러 왔어요. 그걸 배우러 왔대.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공부를 그죠? 두달 코스인데 일주일, 5일만 강의 듣다가 그냥 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럼 뭘 배웠어요? 비싼 돈 주고 와가지고 강의를 배우면 제대로 배워야 내가 이기는 길을 갈수 있는데 배우다 말고 가버려요. 그럼 뭘 알아요? 2개월 코스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미 포기야. 왜 옛날에 우리가 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왕창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딱이 뭐죠? 60명 정원이면 60명 딱 오죠. 그영 강의를 듭니다. 한 열흘쯤 들어가면 이제 한 10명 빠져. 반쯤 지나가면 반 이상 빠져.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돈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나는 적금을 들어서 적금을 끝날 때까지 타먹은 사람 1번. 나는 중간에 해약했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적금범은 만기 때까지 간다. 1번. 난 만기 못 기다립니다. 2번. 오, 1번이 많아요? 1번이 많아요. 이분들은 가능성이 높아. 주식을 그렇게 하면, 주식을 샀습니다. 난돈벌 때까지 절대로 안 팝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단, 조건이 있죠. 부실 종목을 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종목을 사면 돈벌 때까지는 안 팝니다. 그럼 이겨요. 그게 백할머니가 한 방법이에요. 80년대 100억대 자산가. 한번 사면 볼 때까지는 안 팔아요.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샀으니까. 순환매가 돌아와서 건설주가 가면 건설주가 갈 때가 있거든. 그죠? 아니, 바이오가 대폭락이 나서 바이오가 갈 때가 있거든. 그때까지 기다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부자고 나머지는 다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그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년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돈을 일하게 하라. 적금을 벌 돈이 있으면 주식에다 적금을 부으라는 거예요. 배당 주죠. 주가 올라가죠. 근데 은행에는 이자뿐이 더 줍니까?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랬지. 아니,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보관해 줬으니까 내가 보관비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그랬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으니까 보관료를 내고 보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갖고 투자를 하니까 이자를 주죠. 이게 북한 사람들이 맞는 얘기죠. 은행에다 보관해 줬으니까 보관료를 내야 되는데, 아니, 이자를 줘? 뭐 이런 게다 있냐? 대한민국은 지금, 역시 좋은가 봐요.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은행에다 저축해 놓는 건다 잠자는 돈이잖아요. 잠자는 돈을, 어떻게 해요? 주식에다 저축하면, 지가 알아서 돈을 일하게 해놨으니까, 돈을 벌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죠? 안 합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 예. 부는 나의 노동과 투자로 만들어진다.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함으로써 뭐가요? 그 돈이 생기면 그걸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서슴없이 투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된 투자를 안 해. 자기 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시장에서 승리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데도 아까워하고, 그거는 게을리하고, 자꾸 남한테 투자를 해요. 내가 투자 공부를 해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까우니까, 아유, 가만 있어봐요. 남한테 자꾸 투자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는 거지. 부자를 만들고 싶다면, 자녀한테도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우리 유래원이 전문가님, 사실은 내가 등록해놓고 아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이번엔 이거 물어보라고 그러던데 답변해 줄수 있나요? 아, 그걸 왜 못해요? 그죠? 지난번에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 그죠? 아, 이제는 아들이 공부합니다. 저는 그냥 바쁘니까, 사실 바빠요. 사업을 하니까, 자기가 CEO다 보니까 바쁘죠. 그럼 아들한테 공부시키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니까.
우리 근데 어떻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유교사상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걸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는 야, 돈 벌지 마. 내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 그러면서도 뭐예요? 돌아서면 어른끼리 만났을 때는 돈돈 타령을 하죠. 맞아요? 돈 타령을 하죠. 야, 친구야, 우리 투자할 만한 데 없어? 좋은 데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줘. 혼자만 하지 말고. 아, 이번에 그 강남 PB센터에서 바이오주 투자한다는데, 지점장도 뭐 3억 들어간대. 너 얼마 투자할 거냐? 나는 5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5억? 알았어. 그래서 5억 투자했다. 진액신에 가서 물려버린 거지. 그게 언제예요? 실제 있는 얘기를 꾸며내는 얘기 아니라, 이때입니다, 이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서 기분 좋았죠. 그래서, 야, 지점장 팔았대? 안 팔았대? 그럼 나도 안 팔지, 뭐. 그러다가 그냥 쭉 내려온 거예요. 아, 이제는 뭔 생각이 들어요? 주식이. 야, 윈수 같은 놈은 그냥 종목, 아, 괜히 그냥 친구한테 전화했다가, 강남 PB센터 가서 또 등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친구한테 물어. 강남 PB센터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아, 걔네들은 주로 파생상품 만지는 데야. 아, 그래? 아, 지난번에 우리 고객 자기 아는 언니가 뭐 여다 대고 뭐, 강남 PB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응? 거기다가, 예. 그래서, 아, 그 프라이뱅크가 원래 파생상품 만지는 데야. 그래갖고 뭐 5억을 투자했다는데 아 몰라 그러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자본주에서 돈 있으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살아가는데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돈 무조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제발 좋은 주식 사가지고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에게 돈 버는 방법 모르면 공부시켜야 돼요 공부만 잘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교육해. 이것저것 공부 다 해야 돼요. 어떤 대학, 저기 젊은 친구가 해양대학을 졸업했다고. 전문가님, 나도 좀 만나서 뭐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 그 편지 쓰세요. 편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대학을 갈까요? 왜? 주식 공부라고, 전업 투자라고 싶은데 대학을 다시 갈까요? 갈 필요 뭐 있어요? 수많은 책과 그저 지금은 얼마나 저 유튜브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아서 공부하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뭐가 이렇게 급하냐. 수십 년이 저도 지나와서 보면 친구들을 보면 공부벌레는 다 교수 아니면 연구소에 가 있어요. 한 친구 삼성연구소. 한 친구, 뭐죠? 어디더라? 공대, 어디, 그저 교수. 지금 안식년이라 쉬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있냐? 그래서 6년은 더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서 공학 박사학위 지금 교수. 다 보면 그래요. 오히려 초중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있죠. 동창 중에서. 재테크에 눈이 떠서 수십억 부자들이 더 많아요. 돈이 돈 버는 원리를 알았던 거거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두점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건뭔 것이 수십만 평의 땅을 샀어요. 저는 그때 뭐 했냐? 저는 그때 미쳐서 예? 대학 들어가고 공부한다고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뭐 했어요? 미쳐서 무슨 그죠? 법관 한번 해보겠다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앉아 있고 얘네들은 재테크에서 그 저보다 훨씬 더 부자죠.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농사짓던 친구 갑자기 이번에 야, 올 가을에 전부 여행 시켜줄 테니까 니네들 다 동창들 다 모여. 동창이 딱 60명이에요. 고등학교 때. 다 모여.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쟤 무슨 일인데 저러는 거야? 아, 이번에 토지 보상 받아갖고 153억 받았어. 황당하죠? 농사만 짓고 있다가 보상 받아서 153억 됐대요. 그래가지고 야, 대절버스 맞으니까 전부 모여. 10월 달에. 알았어. 난갈 시간이 없고, 뭐 전문가 하니까 갈 시간 없다. 니네들이 갔다 와라.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 없는 얘기를 꾸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이, 부동산이 주식보다 돈이 많이 벌어준다는 생각의 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뭐냐? 얼마 전에 강남의 아줌마들이 목동 11단지 대지주민 많은 아파트 단체를 구입했어. 돈 벌겠다고.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요번에 또 가장 문제가 된게 뭐예요?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다 없애버리는 일반고로 전환했죠. 난리가 났어, 강남에. 명문학군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성된 학원과 우수한 교육 여건을 찾아서 명문학군으로 이사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학군 강자인 서울 대치동, 목동의 집값을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 목동에 원래 이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년 계약한다고 그래요. 전세 계약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뭘 가르쳐 드렸나요? 강남의 은마트 31평, 2006년에 얼마야? 16억 5천이었어요. 지금 얼마가요? 20억가입니다. 얼마 벌었어요? 3억 5천 벌었습니다. 얼마 만에? 2006년이니까 2019년이니까 13년 만이죠. 13년 만에 3억 5천 벌었어. 자, 그것을 2006년에 삼성전자를 갖다가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한번 보시죠. 제넥신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에? 2006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네? 그럼 태어난 걸로 해야지, 그죠? 그럼 삼성전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2006년이 어디요? 예. 자, 2006년입니다. 여기죠. 자, 그러면, 은마 아파트 31평을 팔아다가, 똑같은 30평 사면 되니까, 16억 5천이니까, 6억 5천원은 빼다가 어디 사요? 분당에 가서 32평 살고, 10억 원 띄어다가 삼성전자에다 묻었습니다. 2000, 얼마요? 2006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06년에, 예, 삼성전자를 샀으면, 10억이 얼마 됐을까? 저 10억이 정확하게, 예. 뭐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그럼 267%가 났습니다. 그냥 200%만 잡자고요. 그러면 20억을 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은마아파트는 세금도 내고, 이런 거는 다 제끼더라도 3억 5천 벌었습니다. 20억 벌래요? 3억 5천 벌래요? 그럼 삼성전자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그럼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크린앤사이언스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 2006년에 크린앤사이언스를 사서 그죠? 지금까지 10억을 갖다가 투자해놓고 잠시 10년만 13년만 주무시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어떻게 됐어요? 2006년에 샀습니다. 예. 2006년에 사서, 예. 391%입니다. 얼튼 계산해도 얼마 벌었을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부자는 여기에 있는데, 다 부동산에 가서 몰려있죠. 주식하면 망하는 거로 알아요. 그죠? 주식을 부동산처럼 보유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다 팔기만 하면 다돈 번데. 잠자는 돈을 일하게 하며 묻어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듯이 주식 사서 묻어라. 몇십 년 지났더니 그냥 부자 돼 있더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만 원이 백만 원 간다. 그러면 거다 리플 달아갖고 너나 해라. 무슨, 완전히 그래갖고 그 답변을 아마 똥을 싸더라고요. 진짜로. 아이고, 저 전문가 잘못 얘기했다. 아마 템플턴도 그럴 거예요. 그죠? 부동산은 돈을 많이 번다는 편견에 쌓여 있어요.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물론 종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하지만 주식은 작은 돈으로 빨리 부자 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소액일수록 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패한 투자자는 절대로 주식장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자기가 어떤 잘못된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갖추면 주식이 보이는 거고 돈이 보이는 거예요. 왜 팔아요? 안 팔면 돈은 안 버나요? 이렇게 들고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가본 적 있냐고요? 주식 투자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는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갖고 간다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부를 안겨준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30년 전에 현대차를 사서 주식을 지금 들고 있죠. 그러면 1985년에 현대차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예? 현대차를 갖고 왔을 때 몇 배나 날아갔을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야, 남들은 다 팔고 가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 들고 온 사람은 다 부자가 된 거잖아요. 아, 나 85년에 들고 와서 현대차가 지금 예, 2027만 2천 원 간대. 27만 원 가기 전까지 팔았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3000%가 넘었습니다. 3000%. 30배가 간 거예요. 여기서 천만 원만 갖다 넣어놨으면 30배면 얼마일까요? 3억이에요. 그럼 아들 주식 그냥 끝났잖아요. 야, 너 집 하나 사줄게. 네가 저기 지금 30년 후에 3억 월급 타서 3억 버냐? 천만 원 넣어놓고 은행에서 3억 줍니까? 은행 다 망합니다. 천만 원뿐이 투자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3억을 줘. 그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한테 주식 사주고 팔지 말고 한번 가봐라. 부실 종목 사지 말고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묻어두라. 저축하는 거잖아요. 왜 아들 교육보험은 열심히 들면서 이런 저축보험을 안 드냐고요. 저축보험을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부자 만들어 주잖아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아니 우리 큰아들을 주식을 6천만 원치 사줬더니 아 작은아들 사달라고 떼쓰네요. 어떡해요? 아, 사줘야지 당연히요. 큰아들만 이뻐할 겁니까? 그랬더니 아유 뭘 사줘야 되죠? 뭘 사줘야 되죠? 아, 5G에서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서진 시스템 사세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카카오 사주고, 예? 카카오 사줬어요. 카카오, 그죠? 카카오 사주고, 예?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아빠 오늘은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어. 그죠?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죠? 야 신난다. 아, 6천만 원 갖다 사놨으니까, 그죠? 또, 작은 아들도, 아빠 그러지 말고 나도 사줘. 하습시 작은 아들 사달라고 떼었으니까 전문가님 뭐 사줘야 돼요? 서진 시스템 사세요. 어 그거 괜찮아요? 아, 사보세요. 안 갔어. 안 갔잖아요. 아유 정말 징글징글해 가지도 않아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데 아, 사줘도 괜찮아요. 좋은 종목이니까. 아, 이게 신고가 났으니 어떻게 이제. 작은 아들도 또 신났겠네. 그죠? 이게 주식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해. 그죠? 자, 그러니까 잠자는 돈, 삼양식품 아주 요즘 신나게 또 가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은 조정받았나? 꾸준히 영업이 이번에도 실적 개선된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 아 여기서부터 계속 제발 사서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지금 여기까지 왔어. 조카 녀석은 여기서 샀어요. 이게 얼마? 8만원 8만 3천 원이니까 이제 수익이 났더라고. 이게 떨어졌잖아요. 수익 나서 안 파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돈만 벌고 있죠. 계좌 좀 보내오라 했더니 안 보내왔어요. 8만 3천.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을 거예요, 아마. 8만 3천 원. 여기쯤. 그죠? 여기쯤 샀는데,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해서 지금 수익이 아마 10% 정도 났을 거예요. 안 팔잖아요. 안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내일 당장 팔까요? 2년째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안 팔아요. 이게 뭐다? 지가 들어가 보더니 꿀벌이님도 어서 오세요. 삼촌 왜 그랬더니
아이, 돈을 너무 잘 보내죠, 삼양식품이. 그래, 그러니까 농심 사지 말고, 누구 사라? 삼양식품 사라. 그랬더니, 아, 사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재무분석 들어가 보니까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이렇게 영업이익을 잘 냈었나요?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엄마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걔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냐? 아, 제가 회사에서 재무 담당해요. 아, 그러니까 네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아는구나. 그럼 당연히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되죠. 백악자 상가님도 어서 오시고. 사야 되죠. 그래서 산 거예요. 슈퍼마켓 갔다 오는데, 이마트를 들어갔는데 전화가 띠리는 거야. 삼양식품 분석해보니까 기업이 너무 좋아요. 저 살까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제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좋잖아, 회사가. 그럼 사서 묻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지가. 몇백만 원 사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직장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죠? 사놓고는 묻어놓고, 그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가는 거지, 뭐. 안 팔아. 안 팔면 이긴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들고 있는 거예요. 크리넨사이언스도 그렇게 된다고 또 올라왔네? 시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아는 바 없다. 그죠? 나는 아는 바 없다. 못 넘어갔네,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가더니. 자, 두 번째가 동진세미켐. 제가 꾸준히 갖고 와라 그랬죠. 우리 유려원이. 물론 얘는 벌써 과거에 사줬어요, 동진세미켐은. 언제 사줬냐? 제가 작년 2017년에도 사주고, 2016년도 사주고요. 왜 사줬냐 하면, 2017년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미 그 포토레지스 때문에 300억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요. 우리 유료한테 다 설명하고, 이거 사이트에서 중기장기로 들고 가야 된다. 졸업한 회원들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7월 1일 날또 일본에 수출 규제하면서 강력하게 샀죠. 그죠? 지금도 사서 들고 왔어요. 그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삼성전자는 이미 2017년 11월 달에 더 준비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일본이 이번에 그 뭐예요? 무슨 기업이야? 아유 참, 일본 큰일 났지 뭐. 애칭가스 못 팔아먹어서 한 건도 지금 수출을 못 해가지고 매출이 30분의 1 쪼그라들었대. 그거 파산이지 뭐 있어요? 어디다 갖다 팔아먹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객을 갖다 내뭘 발로 차버렸으니 그걸 어디다 팔아먹을 거냐고요. 대만 기업 갖다 팔아먹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DDR,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이 맞나요? 전 세계 인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인텔, 대만 기업 하나, TSMC, 그 다음에 독일 기업 하나, 이것뿐이 없는데? 큰 기업이? 그건 누가 사줄 수 있어요? 그 많은 양을 누가 사줘요? 아, 죽었지. 그죠? 아베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싸들고 한국에 와야지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R&D 센터를 한국으로 옮기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계속 납품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으로 옮긴다. 트럼프가 그냥 기절초풍할 일이지. 그죠? 스스로가 그두 기업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리 좋은 고객을 갖다 발로 차고 밥벌이를 하겠다? 다시 고객 찾을 수 있을까요? 참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아베가 있으니까 나라를 망치는 거죠.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판매 우주로 디스플레이 증산 40% 추가. 아, 이게 좋겠다. 가겠다. 몰라요, 오늘 나갔는지. 덕산 네오록스. 꾸준히 가고 있죠. 그죠? 네. 좋은 일이 이렇게 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좋은 기업을 가면 왜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해요. 그죠? 그건 또 뭐예요? 이녹스 첨단 소재. 꼭 개인들이 사는 건 뭐냐? 아니, 올라가기지, 이렇게, 지금도 이런 데 사면 좋은데, 꼭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 가서 사요. 그러니까 코피 터지는 거지. 왜? 트레이더, 대부분의 트레이더 전문가들은 이런 데서 사야, 잘라 먹을 수 있으니까 사게 만들고, 얼른 잘라 주잖아요.
그런데 중장기 투자는 이런 데서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충분히 깎아줘서 이제 나갈 때 사야지. 그저 나갈 때 슬슬 매수. 그저 한꺼번에 그냥 있는 데로 가서 이게 또 9만 원짜리가 30만 원 간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만 하는 거죠. 야, 내가 3배를 간다 그랬으니까 3배, 300% 간대, 이 종목. 그러면 여기다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00%면 1억 5천 벌 거고. 가만 있어봐. 여기다 1천만 원만 투자하면 1500분이 못 보네. 아, 그러면 일대야. 야, 까짓거 뭐, 질러야지. 그러다 딱 그냥 막 1억 갖다 질러버리는 거다. 아, 떨어지면 나 죽습니다. 장관님, 나 죽을 맛이에요. 하지 말라면 더 해. 그죠? 하지 말라면 더 해요.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있는 데로 가서 질러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전문가님, 나 속상해서 어떡해요. 다 날라갔어요, 돈. 그죠? 몰래 질르지 말라고 분할 매수하라고 그러면 그냥 있는 데로 가서 질러놓고. 우리 남편 또 질렀어요. 참, 미치는 거예요, 저. 쫓아가서 군밤을 때릴 수도 없고. 참, 그죠? 에? 조카 같으면 야단이라도 치지만. 남의 식구 야단도 마음대로 못 치겠고,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배우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발, 그런 투자 하지 말자. 그런 투자 하지 말자. 템플턴은 사놓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힌트도 있죠, 힌트. 그죠? 예? 힌트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그럼 템플턴이 8949 했을까요? 안 해요. 보여드려요? 뭐 종목 샀는지 궁금하지 않나 보다. 궁금하다 1번, 아니다 2번. 뭘 사놓고 가만히 있나? 그죠? 10월 1일 날 엑스원에서 1억을 줬어. 그죠? 1억을 줬잖아요. 사보라고. 전문가들 1억씩 줬습니다. 그죠? 힌트 참가 안한 사람들도 있지만. 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사서 가만히 이렇게 사서 들고 있는 거예요. 저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800 몇만 원 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난주 목요일날, 아, 전문가님 회비가 비싸서 답이 안 나온다고 뭐 가입할 수가 없대.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월 1일날 사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는데 떨어지도 올라가고 뭐 지어서 그러겠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종목 다 공개했어, 이제. 여섯 종목 딱 들고 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유령도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이에요, 이거. 지난번 너무 양이 적어서 하나 팔아서 이쪽으로 이수학으로 옮겼어요. 이수학은 손실 났네. 근데 팔고 사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8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뭐 했어요? 이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 연말까지 쭉갈 거예요, 저는. 8949안 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8949 할수 있습니까? 좋은 종목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저는 실제로 우리 유전도 그렇게 가는 거고, 자녀도 주식 사주고 그러고, 저는 가는, 그래서 투자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할 수가 있어 모르겠다.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아 평생 투자를 한다. 여러분 주식사에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이런데 가르치고 주식 사서 동업하고 단기 급등 나갈 땐 잘라먹고 서서히 가는 종목은 절대로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평생 투자 방법을 배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길로 가잖아요. 자, 노래 한곡 듣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갔나? 세 번째 가기 전에, 그쵸? 노후를